재하야. 나 한약 안 먹는 거 알잖아. 알어. 그래서 죽 끓여왔어. 죽? 네가 직접? 아니, 뭐 내가 직접 끓였다는 거는 아니고. 그럼 그렇지. 연자죽이야. 용꽃의 음으로 만든 거. 마음에 맺힌 열을 풀어주는데 좋다니까 한번 먹어봐. 마음에 맺힌 열? 누가 그런 게 있다고. 내가 보기에 지금 누나가 딱 그렇거든. 누가 한의사 아니랄까 봐. 어? 다 컸네. 이런 것도 챙길 줄 알고. 그거 알아? 나 누나 때문에 한의사 된 거. 응? 어렸을 때 아버지 그렇게 떠나고 할아버지 무서워서 주눅들였었잖아 나. 그러다가 할아버지 따라서 누나 집 간 날, 누나 처음 본 날, 한 손에 침 들고 그러더라. 이건 침이라는 거야. 난 커서 훌륭한 한의사가 될 거야. 그러면서 어찌나 눈을 반짝거리던지 그때 결심했잖아 나. 한의사 되겠다고. 누나랑 같이 꿈을 키워가고 싶다고. 할아버지 강요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. 아이 그러니까 누나 덕분에 이렇게 좀 잘 자랐으니까 좀 써먹어 보라고. 응? 힘든 일 있으면 털어놓고 좀 기댈 줄도 알고. 얘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진지해? 그래 어디 한번 보자. 아이고. 연자죽?